파워포인트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화면 전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화면 전환 효과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슬라이드와 슬라이드가 전환이 될 때, 바뀔 때 어떤 효과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효과를 주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좀더 역동감 있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제가 간단하게 한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특수한 어떤 효과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바뀌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흔들리고.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이 전환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설정한 부분인데, 밀어내기 일단 볼까요? 밀어내기 하시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닦아내기 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누기.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중에서 자, 첫 번째는 조각을 적용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조각이 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상자로 해보죠. 상자. 자, 첫 번째는 상자로 적용시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전환을 할까요? 전환 이런 식으로. 다음에 세 번째는 상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자, 조각.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조각을 하는 게 좋겠네요. 첫 번째 조각 설정하고요. 자, 네 번째는 큐브. 이런 식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큐브를 1번부터 4번까지 다 설정해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슬라이드쇼에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좀더 역동감 있는 슬라이드쇼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환에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효과 옵션입니다. 효과 옵션. 효과 옵션은 처음에 적용한 이 효과에 대해서 큐브죠, 큐브.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럼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도 적용할 수 있겠고요. 클릭 소리 같은 거 적용할 수 있겠고요. 그럼 기간이라는 거는 현재 큐브 어이 슬라이드를 적용했을 때그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적용될 때그 시간을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자, 1번에서 다시 볼까요? 자, 바둑판 무늬로 이렇게 설정하고요. 자, 시간이 지금 2초 50으로 되어 있죠? 이걸 1초로 바꾸겠습니다. 01 시간, 이렇게 입력하면 1초 동안에, 모두 바둑판 무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자, 다시 볼까요? 자, 1초 동안 이렇게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드 적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초로 적용을 하시고요. 1초 한 20으로 할까요? 1초 20. 그 다음에 모드 적용을 클릭하면은 모든 슬라이드에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1초 20 되죠? 1초 20, 1초 20. 그 다음에 소리도 푸시로 적용하고 모두 적용 누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파장, 3번은 늘, 4번은 창문. 자, 소리가 너무 귀찮네요. 그쵸? 모두 적용 누르시고요.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자, 이렇게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화면 전환 효과입니다. 이거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전환이 되고요. 다음 시간을 적용하시겠죠. 그러니까 1분 50초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그 시간이 1분 10초로 하겠습니다. 적용 누르고요. 00 1초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초가 지나면은 전부 다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 효과를 통해서 좀더 역동감 있는 파워포인트를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